이건 토란떼구나. 토란떼도 맹물에다 담가나? 뭐 삶아가지고 삶았어. 이제 저 새우 넣고 조개살 넣고 들깨가루 넣고 해야 맹물에 돼. 담근 거야? 응. 아. 들깨가루 넣고 해야 돼. 내일 아침. 아. 진짜 바지락이 싱싱하다. 토란을 먼저 부쳐야 되겠어. 예. 이게 뭐야? 들기름. 이거는 들기름을 조금 볶아가지고 저런 국물을 다 부숴야 돼. 새우. 어. 새우를 까놨구나. 이게 아까 조갯살이구나. 이래가지고 지글지글 좀 이 국물이 배게 해놨다가 맛있는 우리 배라고 이제 지글지글 기름하고 해서 좀 끓이다가 국물을 부순 거야. 그건 뭐야? 새우물. 네, 새우 가스. 계림물. 그래 이거 이제 간맛이야 돼. 딱 들깨가루 붓고 이제 또 끓이다가 생강. 그거는 들깨가루 붓게. 들깨. 이게 토란떼야? 토란떼는 들깨 맛이 좋아. 이게 얼려니까 이걸 넣어준 거야. 사람한테는 아주 좋아. 알토란이나 배나 이게 좋거든. 간장을 좀 더 넣네. 싱거웠구나. 네. 참기름. 한 통을 다 썼네. 아니 한 통 아니었어. 오이 쉬었어. 엄마 생각나. 그거 찍어놓으면 우리 엄마가 해놓은 게 맛있다고? 맛있지. 골고루 먹어봐. 맛있네. 너무 나물이 골고루 그렇게 맛있는 나물이 어디가 있어. 이걸 먹으면 호박이 그렇게 맛있어. 맛있네요. 호박은.